150만 달러 가는 것도 그 허튼 얘기가 아니다. 근데 이제 ETF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반감기가 다가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당연히 많아지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데 이제 이건 현상인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볼때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비트코인 콘텐츠,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최창환 선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창환입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이 64,000달러까지 찍었고, 우리 돈으로는 9천만 원을 넘어서 뭐 사상 최고가 1억 원이 코앞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예. 또비트매니아를 통해서 뭐 65만 달러나 150만 달러 가는 것도 그 허튼 얘기가 아니다. 음.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예. 이제 ETF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반강기가 다가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당연히 많아지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건 현상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때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비트코인이 드디어 그 가치를 갖다가 인정받는, 가치의 재평가, 이런 과정에 처음으로 들어선 겁니다. 어...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하염 없이 갈 거라든지, 예.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비트코인 가치를 금이나 은과 비교하는 귀금속과 비교한 플랜 비의 S2F 모델 이런 게 있었고 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차트를 통해서 움직임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가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 같은 어떤 주류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걸 갖다 분석을 해서 시중에 내놓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관들한테 이렇게 다니면서 또 자산 평가를 하거나 자문하는 분들이 개인들에게 비트코인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만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서 내놓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P2P 화폐로 만들어졌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위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해서 그 자산의 가치가 어디까지 갈 건가 하는 평가 자금이 지금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최창완 선임기자 옆에 지금 빨간색의 상한가 색상을 입고 <laughs> 있는 이현지 아나운서가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하게 됐는데 지금 최창완 선임기자가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 재평가되고 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그 재평가되고 있다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은 투자재로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화폐의 기능보다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이게 투자재가 뭐 화폐로서의 기능으로 뭐 이런 식으로의 가치의 재평가인지 아니면 금전적인 측면에서 이게 뭐 저희가 몇억뭐일 억까지 갈 거다 이런데 이게 2 억까지 갈 거다 이런 금전적인 금액 면에서의 재평가가 된다는 건지 그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음. 하나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제가 늘말씀드다듯피 가장 좋은 돈으로서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네. 설명을 다들 먼저 해요 그 뭐냐면 블랙록도 그렇게 설명을 먼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 디지털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하고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가장 좋은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이 가장 좋은 돈이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그 돈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최고의 돈이다라는 설명을 먼저 하고 그 가치가 그렇다면은 얼마가 될 건가는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을 갖다 이렇게 사야 되는데, 아, 저게 1억이나 되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비트코인은 훨씬 싼 가격에서 급격하게 이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거 내가 지금 상투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피델리티나, 블랙록, 아크인베스트가 하는 건 걱정하지 마. 음. 이 실제의 그 좋은 돈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여기까지 갈 거야 라는 과학적인 분석을 해주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생기다 보면 야, 저게 실체도 없는데 저거 거품이다. 투기다라는 얘기가 이제 근거가 없는 얘기가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 비트코인 가치와 가격에 대한 근거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논리로서. 뭐냐면 그걸 사람들이 마,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품이 아니고 더 가치가 높아지고 가격이 높아지는 이러한 아주 훌륭한 자산이다라는 기준을 지금 평가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 첫 타임이 된 겁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 뭐 트위터에서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얼마 갈 거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긴 한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최근에 장세를 ETF를 만든 금융사들이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나 이 뭐랄까요? 아크 인베스트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갖고 비트코인의 예, 예. 어떤 면을 보고 얼마 정도의 가격 전망을 타깃으로 잡았는지 예. 사실 그것도 조금 더 많이 알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돈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뭐 65만 달러를 얘기했던 부분. 그, 앞부분에서 제가 비트매니아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가치를 갖다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야, 니네들이 이이 t f 에 투자해. 이 ETF에 투자하면은, 이 가격이 어디까지는 올라갈 거야. 이 얘기를 갖다가 이분들이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오늘 한번 보자는. 영업이라고 할 테니까요. 스피델리티는 예. 뭐, 2026년까지, 뭐, 100만 달러까지 간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 13억 간다는 얘기죠. 하나에 예, 네, 하나에 100만 달러 간다는 건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1조 달러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금이 이제 13조, 14조 달러가 조금 안 돼요. 네, 시가총액. 예, 네,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금의 시가총액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 비트코인이 이제 10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아직 심 아직 지금의 가격이 한 열세 배 정도가 되면. 이제 금액 십개 총액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고예기를 그 갖다가 피델리티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는 그 2030년까지 그 150만 달러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음. 얘기한 걸 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는 분석과는 조금 다르게 그때 분석을 했어요. 음. 아크 인베스트 그 거대한 빅픽처라는 그런 분석을 갖다 해마다 하는데 작년에서 했던 부분하고 올해 했던 부분이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올해 한 부분은. 또 새로운 이제 비트코인이 이미 가격이 형성돼서 시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ETF도 뭡니까? 네, 예, ETF가 들어오기 전에도 예. 이제 그 가격을 분석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가격이 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실질적인 자산으로 분류한 를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석한 거는 230만 달러까지도 갈수 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 음. 하나예요? 예, 1 비트코인이.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 특히 캐시우드하고 아크인베스트는 그, 지금이 혁신의 시대 아닙니까? 뭐 테슬라라든지 이러한 혁신의 시대에서 이 새로운 혁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가치를 갖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분석을 하고 좋은 성적을 냈었죠. 작년에는 좀안 좋았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큰 좋은 성적을 냈고 있었는데 그빅 아이디어 2024에서 그 아크인베스트가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분석을 한걸 갖다 보면 저희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 형태의 분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크인베스트먼트의 평가를 근거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제 시작된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증시에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매일같이 증권사들이 분석 리포트를 내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산업 트렌드가 어떻고, 여기에서 그 수익 전망이 어떻고, 이 회사가 뭐 새로 개발한 기술이 어때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거다, 아니면 수익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한 가격 분석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레거시 금융에서 자본이 비트코인에 할당될 경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분석을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제가 과거에 비트매니에 소개했던 네. 영상은 어떤 분석을 근거로 했냐면은 비트코인이 그 키토피화폐로 쓰이는 부분 조금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갖고 있는 거 조금 그리고 그뭐 연기금이나 국가가 받아들이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비트코인의 일반적인 수요가 각 부분에서 어떻게 채택될 때, 가격이 65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가 간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 건데. 쌓아놓고, 예, 측정을 예, 했던 예, 거죠. 부문별, 부문별로 비트코인이 채택될 수 밖에 없다. 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는데, 이번 분석은 뭐냐면은, 그전 세계에 있는 그 투자 가능한 투자자원, 250조 달러 중에, 비트코인이 얼마만큼을 차지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걸 한번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그냥 비트코인만 독자적으로 한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전체 자산 속에서 기존의 투자 개념에 따르면 이만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한걸 제가 한번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빅 아이디어 2024 보고서에 보면 그맨 처음에 뭐를 분석을 해 주냐면요. 비트코인과 전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다 이런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자산과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자산의 상관관계가 그렇죠. 이제 비트코, 비트코인은 이제 새로 나온 자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투자를 했었냐면은 뭐 금과 그리고 뭐 채권 그리고 주식. 부동산 그 대표적인 투자 자산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투자 자산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가 낮은 거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야지 그 위험은 줄이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게 일종의 투자 이론이에요. 예. 그 기관들의 투자 이론인데 이 표에 따라서 최근 까지 비트코인의 어떤 실적을 한번 쭉 넣어보니까 비트코인은 그 다른 자산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기자님 그 상관관계가 어떤 거리냐는 거죠? 이게 낮다는 거는 서로 영향력이 적다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오를 때 다른 것도 같이 오른다 그럼 상관관계가 높은 거고 네. 이제 비트코인은 다른 거에 가격의 등락과 관계없이 자기 갈 길을 간다. 음. 그럼 상관관계가 낮은 거예요. 네. 근데 방향성이 같은 자산에다가만 다 투자를 한다고 하면 벌 때는 많이 벌겠지만은 잃을, 땐 많이 잃을 때 너무 많이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이렇게 골고루 투자를 갖다 해놓게 되면. 음. 그 수익률은 높이면서 그 리스크는 줄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 이론이 있어서 음. 그 전통적인 기관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 그렇게 상관관계가 낮은 부분들을 다 투자를 갖답니다. 갖다 음. 그걸 갖다가 그 여기 비트코인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은 그 금과의 상관관계는 0.2, 상품과의 상관관계는 0.1, 그 부동산과의 상관관계는 0.3. 그리고 채권과의 관계는 0.26, 주식과 관계는 0.41, 그리고 이머징 마켓과의 관계는 0.23에서 그다 낮은 수준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여기 보면 녹색은 아주 낮은 수준이고, 그 영, 이 하얀색은 좀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상관 관계가 나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에는 이제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음. 아크인베스카먼트가 이 얘기를 갖다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투자 이유하고는 좀 다르죠. 예. 비트코인이 이렇게 좋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 기업들도 받아들이고 모두 할 거다. 이제 이게 아니라 그건 이제 당연한 거예요. 음. 이제 기업들도 투자를 할 거고, 뭐 누구도 투자할 건데, 이제는 자본 시장에서 하나의 위험 회피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꼭 필요한 자산으로 이제 들어왔다. 음.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상관 관계가 났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를 또 하게 되냐면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그 위험을 갖다 조정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갖다 상관관계 있는 걸 투자했을 때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가 이걸 갖다가 위험 조정 투자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또 계산을 해요. 이번에 2024년도에 만든 게 사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 무조건 수익만 쫓아가다가 리스크 관리를 갖다 못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막 80%씩 하락하고 이런 게다 반사로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암만 좋은 거라고 해도 뭐80% 떨어진 상태에서 뭐 2, 3년을 갖다가 견딘다는 거는 기관이나 어떤 금융기관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하 일상생활 하기도 힘들고 개인은. 기관 입장에서는 그돈다 빼나갈 거 아니에요? 에임.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관 입장에서. 그래갖고 그렇게 위험조정 수익을 갖다가 산출해가지고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가. 이 비율을 갖다가 또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우측에 보면은 2023 시뮬레이트 된 포트폴리오의 최적화 그래프가 이제 나와 있는데 예연 예, 위에부터 보면은 2015년부터 이걸 쭉 이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그 비트코인은 0.5부터 시작해서 쭉 늘어나 가지고 지금 19.4%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동성과 그 수익률을 갖다가 따졌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 중에 19. 4%는 가지고 있어야지. 네. 이게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음. 아크인 베스트먼트가 계산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계산은 아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중치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그리고 뭐 다소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 기관들도 다할 거거든요. 네. 이런 걸 갖다 기준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비트코인은 그식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금융 자산을 포트폴리오하는 기관이나 개인들은 20% 가까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근데 1억 원을 갖고 있으면 2천만 원은 내가 투자하고 를 있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것 그 상품은 그동안 뭐 계속 안 좋다가 이제 9. 몇 프로가 됐고, 이제 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 높아서 이제 40%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본드가 0예요 0%. 그렇게 안정적인 게 채권이라고 하니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냐면은 미 국채하고 모기지 채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미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은행들이 망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그게 예. 뭐냐면은 그 제가 비트코인은 좋은 돈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채권은 미국채는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돈인 달러의 기본이 미국채거든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이만큼 위험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징적으로 보. 실리콘밸리뱅크가 채권을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에 빠졌던. 위험에 빠진 게는 그때는 망했죠. 산했던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많이 들어온 예금을 갖다가 안전하게 보고하려고 미 국채에 투자했다가 금리 상승에 따라서 미 국채가 폭락하는 바람에 내줄 네 돈이 부족해서 미 국채를 팔면서 가격이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야, 우리한테 자본 증액하게 돈좀줘 했더니, 고객들이 돈을 더 찾아가서, 네. 국채를 또 팔아서 망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미국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는 달러 시스템의 핵심이 미 국채인데, 네. 왜냐면 미 국채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금이나 다른 뭐 달러 발행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하, 폐피라미드가 있을 때 최상단이 미국채니까. 최상단이 미국채죠. 예. 옛날엔 금이 최상단이고 금본위제가 돼가지고 그다음이 그 다음이 금과 태환이 되는 그 각국 정부의 돈이었고 예. 그게 이제 그. 1 9 7 1년에 닉슨이 금태환을 정지시킨 후에 그때는 이제 달러 발행을 갖다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부채인 국채에 기반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채와 미국 정부의 어떤 시스 금융 시스템 그리고 군사력이 이렇게 종합적인 헤게모니를 이루어 갖고 미국의 국채 기반의 금융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크 인베스트가 그, 본드의 편입 비율은 위험 조정 수익 률은 0%라고 해놨으니 이게 나.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그 간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예. 금융 시스템의 중심인 좋은 자산의 그러니까 리저버 커런시로 비트코인이 가고 있다는 얘기도 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근데 어쨌든 지금 거기까지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거그 예. 얘기까지는 안 하고 투자자산으로 위점가 증출뒀을때 비트코인이 이제 19%가 돼야 된다 음.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한 금은 겁니다. 꾸준히 가격이 올라왔고 좀 변,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 않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40%가 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아직 가격 변동성이나 이런 게 폭이 큰 편이잖아요. 근데도 20%나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에서 이제 보실게 트위터에 보면은 비트맥시하고 그피터시프하고 골드버그하고 맨날 싸워요. 근데 뭐냐면은 비트맥시들이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은 많이 오르잖아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 사람이 막 피터시프를 공격을 해요. 네. 왜냐면, 하 야, 빚, 금 좋아봤자 얼마나 좋아. 몇 <laughs> 분이나 올랐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피터시프가 맨날 얘기하는 게, 너좀 있으면 만 달러 떨어져.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는 기관이나 기존 레거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엔 좀, <laughs> 안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재작년 11월 말에 2만 달러도 안 되는 상태에서 4만 몇천 달러까지 백0 몇십 퍼가 올랐고 올해 2월에도 40%가 오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작년에 두 배가 오르고 금값은 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뭐 끽해야지 뭐 10몇퍼 정도 오른 수준인데 비트코인이 더 좋다는 거아니까 음. 아, 뭐, <laughs> 금을 더 많이 편집하자고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많이 버는 거. 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거는 또 1년이 지나면 또 변합니다. 저거는 2023년 기준의 가치이기 때문에 저런 거고. 그러면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편입 비중은 점점 높아질 거거든요. 그럼 이 이론에 따르면 더 올라가겠죠. 저건 2023년 기준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제가 이제 채권 편입 비중이 이렇게 나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2023년에 1 9%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블랙록이 어떤 얘기를 한번 했냐면은 6. 10대 40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건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입니다. 아 전통적인. 네, 전통적인. 그러니까 금이나 저기 코모더티, 원유나 이런 건넣는 그런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는 저렇게 되면은 그 수익률은 극대화하고 위협은 낮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권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50이 됐으면은 채권 10을 팔아서 이제 주식으로 옮겨놓고. 음. 이제 이런 걸 반복해가지고, 그, 일정한 기한마다 6대4로 조정을 하면은, 위험은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라고 했는데, 블랙록이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 80% 이상 포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 블랙록이 상식적인 회사인데, <laughs> 세상에서 가장 상식적인 금융사인데, 이게 말이 되는 보고서입니까? 그, 지난번에,